내일장 미리 보기, 다음 주를 한번 미리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울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또 오늘은 또 큰 하락이 나오면서 뭐 다시 또 시장이 결국에는 2,500선 넘기가 힘든 상황이 계속 펼쳐지고 있는데요. 네. 다음 주에는 저희가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 될까요? 우선 뭐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3월에 어떤 물가 지표 확인 전까지는 네. 이런 분위기는 좀 계속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좀 힘 빠지는 얘기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영국이나 유로존 같은 경우도 좀 물가 지표가 굉장히 좀 높게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영국과 어떤 유럽 쪽에 물가 높게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유로와 달러에 대한 그 변동폭은 거의 좀 제한적으로 가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일본, 그러니까 엔달러 부분이 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어서 우리나라가 그걸 따라가는 네.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그런 점에서 약간의 좀 외국인들의 어떤 차이 실현에 대한 빌미도 좀 제공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이 고용이나 소비 여러 가지 경기에 대한 걱정을 좀 더 덜어줄 수는 있겠지만 뭐 다시 한번 이제 그 통화 정책에 대한 우려감이 어떤 금리 차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또 약간 좀 오리무중으로 가고 있다라고 네.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경기지표 바로 나와서 시장 전망이나 이런 부분이 이 변동성이 좀 갖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시겠지만 1월 달부터 뭐 작년 연말부터 외국인들이 지수를 끌어올렸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에 의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이 변동성이 나타나는 약간 좀 취약점이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 매크로 지표보다도 당장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약간 좀 차이 실현 분위기가 우려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그 요소들에 대한 부분을 좀 파악을 하면서 시장을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 뭐 어제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뭐 차익 거래 때문에 오늘 시장에 대한 좀 우려감도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지금 뭐 수급적인 면에서만 지금 그 바라봐야 되는 시장이 맞다라고 지금 판단이 좀 되고 있고 네. 뭐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뭐 하지만은 지금 현재 그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순환매 장세가 굉장히 좀 일어나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롱텀으로 그 종목들을 갖고 가기가 굉장히 좀 힘든 구간이기 네.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그 작년만큼의 어떤 이 낙폭이 크면서 이 부분이 랠리가 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떤 매수나 그런 매도 부분은 좀 잘 하되 어떤 단기 트레이딩 전략이 굉장히 좀 필요한 시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결국에는 시장이 뭐 추세적으로 계속 우상향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트레이딩이나 순환매를 계속 잘 해야 하는데 또 일각에서는 이렇게 순환매 트레이딩을 하시면서 수익을 제법 올리시는 분들도 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분위기, 시장의 분위기를 잘 활용하시는 분들. 자, 그렇다면은 저희가 또 다음 주에 살펴볼 좋은 섹터 어떤 업종 좀 보고 계세요? 제가 아까 방금 제 순환매 장세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전에 1월 달에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 실제로 보면은 1월 달에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많이 했다지만 거의 뭐 48% 육박하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산 거거든요. 근데 지금 2월 달 들어서도 지난주까지 외국인들의 순매수 금액의 과반수 이상이 50% 초반이 바로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집중됐기 때문에 네네.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런 그 반도체 업종에 대한 사이클이 뭐 어떻다라는 것보다는 전 반도체 업종 사이클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반도체를 산 이후에 반도체 다음에 좀 화학 업종, 렌터 업종 많이 샀거든요. 네네. 그다음에는 이제 뭐 철강 업종에 대한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다음 순서가. 네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철강 업종도 좀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부분도 아마 좀 순환매가 또 돌 것 같아요. 또 약간 단기적인 그런 이슈일 수도 있겠고 지금 현재 뭐 철강주 같은 경우는 역시 그 업황 개선 기대감이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뭐 중국 쪽 같은 경우에도 경기에 대해서 뭐 살아난다는 것보다도 살아날 가능성에 대한 시장에서의 의견이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어떤 주식이라는 게 선반영 상품이잖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먼저 선 대응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네.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최근에 중국
국민은행이 뭐 1월 달에 신규 위안화 대출을 4조 9천억 위안까지도 좀 올렸거든요. 한마디로 이제 뭐 기업들이 이제 그 실적에 대해 그 투자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풀어준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중국에 대한 어떤 경기에 대한 기대감은 뭐 경기가 좋다는 것보다도 투자에 대한 부분이 더 활발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리쇼어링 그리고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IRA법도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다고 한다면은 전체적인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분을 좀 집행할 가능성이 더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그러기 때문에 이 철강 업종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간재 입장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중국 쪽에서 그리고 미국 쪽에서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했을 때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게 어떤 뭐 반도체, 뭐 자동차 전방보다도 가장 중간재라고 볼 수 있거든요. 아니면 기계 업종. 뭐 그러기 때문에 최근 현대 두산 인프라코도 많이 올라가는 걸 봤을 때 이제 철강 업종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게 네. 맞지 않을까. 한마디로 철강 제품에 대한 수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중국 정부에 대한 뭐 수혜를 톡톡히 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철강주 중국 경기 회복과 또 연관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번 주에 또 철강주들이 상대적으로 또 좋은 흐름을 나타냈으니까 다음 주에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 월요일에 저희가 시초가에 공략해 볼 만한 종목도 한번 체크해 볼까요? CJ CGV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 CJ CGV요. 대부분 이제 휴대폰을 OTT 이용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그 어떤 많이 핫한 드라마나 영화도 이제 그 OTT로서 이제 그 많이 그렇죠. 쉽게 보죠. 그렇죠. 근데 본다고 하더라도 이 스크린, 그러니까 대형 스크린에 대한 수요는 지금 봤을 때, 그러니까 추이로 봤을 때도 줄어들진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티켓 어떤 매출액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거의 코로나 이전 수준의 80%까지 육박을 월별이나 봤을 때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작년에 이제 범죄도시2나 뭐 아바타 2, 또 탑건 매버리 굉장히 많이 보셨을 텐데 그렇죠. 그만큼 이제 그 스크린에 대한 수요는 리오프닝과 함께 줄어들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뭐 이런 이유 같은 경우가 어떤 대작에 대한 개봉도 있겠지만은 뭐 CJ CGV 외 뭐 다른 영화 그 관련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IMAX관이나 뭐 이런 네. 부분에 있어서 이 투자를 많이 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현재 코로나를 겪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리뉴얼 작업이 이제는 어떻게 보면 코로나 전과 후에 어떤 그 스크린 쪽에서의 그런 좀 리뉴얼이 빠르게 되지 않았나라고 네.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또 인플레와 함께 티켓 가격도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 티켓 가격의 상승이 어떤 이제 그 관객 수만 예전으로만 해보게 된다고 한다면 이 CJ CGV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분은 계속 좋아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네. 뭐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1분기 실적 본다고 했을 때 뭐 중국 법인의 는 적자겠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법인의 이 적자에 대한 줄어드는 속도 또 이게 흑자 전환에 대한 시기는 굉장히 좀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CJ CGV 지금 약간 주춤하고 있지만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자, 그럼 가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선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목표주가 25,000원 제시하는데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 1차적으로 2만 원 제시하지만 2만 원이 매도 가격이 아니다. 2만 원이 올라갔을 때는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가 잘 반영이 증명이 되고 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 관점 가격을 2만 원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17,000원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CJ CGV 관련된 투자 포인트 짚어드렸고요. 다음 주에 한번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다시 주가가 상승할 수 있을지 CJ CGV까지 시초가 공략주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내일장 미리 보기에 오늘 이성웅 차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좋은 전략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차장님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